자, 안녕하십니까. 얼깃빵 터령입니다. 인사. 다시. 그냥 하면 돼. 짱돌 김은성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레슬링 기술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태클입니다. 태클. 인사이드 태클인데, 이 스텝은 인사이드 태클,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태클 두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제가 좀 다뤘던 거긴 한데, 이제 좀 리뉴얼 해보려고 이렇게 또 오늘, 네. 뭐 레슬링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목 잡고 팔 잡은 상태에서 잡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태클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른다리가 앞에 있는 상태. 오른다리를 박아두는 거예요. 박아둔 상태에서 뒷다리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차주는 거죠. 네. 자, 하나, 둘, 셋 차준 상태에서 이 다리로 들어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서 자, 요거는 아웃사이드 태클이나 태클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자, 만약에 상대방이 왼다리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나는 오른다리로 앞에 두고, 자, 하나, 둘, 셋 차는 동시에 이 다리로 차고, 이쪽 인사이드로 들어갈 겁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요렇게 들어가 줄 거예요. 인사이드 태클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하나, 둘, 셋 차고 태클 들어가는 거를 뭐 다섯 개씩 3세트나 뭐 10개씩 3세트 이렇게 진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 스텝 2. 자, 보세요. 자, 상대방이 저한테 기대 있단 말이에요. 밀고 있어요. 그럼 나도 기대 있어. 근데 앞으로 스텝 했다가 자, 백스텝 갔다가 자, 백스텝 가는데 이 뒷다리 아까 세번 찼던 뒷다리가 땅에 닿을 때 내가 태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닿을 때 태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얹히는 체중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자, 아웃사이드 태클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인사이드 태클 처리에 대해서 조금 요거 시작은 이렇게 태클 들어가서 처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대방이 이쪽 다리가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자, 민 상태에서, 자, 뒤로 빠지죠? 이 다리가 땅에 닿을 때 인사이드 태클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 자, 보세요. 자, 일단 붙였다고 쳐. 이렇게 딱 붙였다고 칩시다. 자, 이 상태에서 붙이고, 머리 딱 골반에다 받고 하체로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서, 자, 상대방 관절, 그 상대방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요, 상대방이 힘을 쓰게 돼요. 예, 그래서 상대방 다리를 이렇게 상대방 관절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네, 간혹 가다가 상대방 다리를 이렇게 펴준다고 생각해서 손만 밑으로 이렇게 걸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팔만 펴기 때문에 상대방 다리가 내 가슴에 붙지가 않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몸에 붙여. 일단 몸에 붙이고 피는 거예요. 이게 압박감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펴지게. 자, 이 상태에서 다리가 빠지면서 올려서 잡고 테이크다운. 네, 이런 식으로 태클 들어가 보시면 상대방 그 실전에서 상대방이 서 있을 때는 사실 우리 다 연습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상대방과 이제 밀기, 손싸움 스파링 혹은 그런 스파링 상황 혹은 실전에서 아마 태클을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밀다가 이 다리가 나올 때, 이 다리가 땅에 닿을 때땅 들어갔어요. 한 번만 더. 붙이고 상대방 다리 펴지게 테이크다운. 자, 오늘도 이렇게 레슬링 기술로 찾아뵙고요. 다음에 또 좋은 레슬링 기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짱돌 코치님께서는 또 이제 그레코 기술 더 많이 알려주실 수 있으시니까 그 종합격투기에서 그레코가 없으면 사실 상체 클린치 붙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네. 크린치 싸움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격투기에서 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 전통 레슬링도 배우고 그 부분 가지고 이제 MMA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